심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경건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사랑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정의를, 마지막으로 서신서 말씀은 경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경건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의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 대한 세금 납부의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전체 내용인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예수님과 논쟁했을 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해 잘 말씀해 주셨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향이 십자가와 같죠. 하나는 위로 휴지고로 향하고 하나는 사방 수평으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이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평으로 이웃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예수님께서 안 넘어갑니까? 한번 넘겨볼까? 예. 그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그 위로. 제목으로 올려주세요. 자, 오늘 한국 교회의 보수교단은 너무 위로만 사랑을 보내고 또 진보교단은 옆으로만 사랑을 보내고 있죠. 위로만 가는 사랑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방으로 열리는 사랑에 관해서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랑이 모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부족한 사랑을 채워나가야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늘 항상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의 없는 사랑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은 분배에 관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지요. 그래서 정의 얘기할 때 늘 항상 분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핵심은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정의를 지키는 공동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우리가 제3이사야 혹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사야 말씀이죠. 예언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이사야로 예루살렘 이사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사야, 제1이사야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이사야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언하는 이사야입니다.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사야죠.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민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 제3이사야죠. 그 소망을 제2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소망을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는 그 소망을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합니다. 이방인들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장하는 전제가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니라. 이제 빼낸다, 배척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갈라내시리라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외에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 말씀에서 다신 거예요. 곧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세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경건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이방인도 해당이 되고 고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더 플러스가 되냐면 경건하게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들, 곧 악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56장 4절부터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상 그죠?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시온산을 말합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고자들입니다. 이방인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제3이사야가 바라본 비전은 협소하지 않아요. 그죠? 제2이사야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했다면
제3이사야는 모든 만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들,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 인문학 서적 가운데 아주 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문학 서적은 뭐 1000권 넘기가 힘들어요. 500권 뭐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2009년에 발간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끈 책이 있습니다. 철학책이지,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에서 샌들 교수는 정의에 관한 확고한 답을 이렇게 내리진 않아요. 오히려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내던집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딜레마 상황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가 무엇이다, 독자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도록 만드는 책이죠. 그러나 이 정치 철학자인 샌들 교수는 오늘날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가 있고 개인주의자가 있고 공동체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주의자, 우리 이제 공화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화주의자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학자가 바로 이 샌들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정의를 통해서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10장에서는 제목이 정의와 공동선, 공동선,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의는 늘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즉 공동체의 선으로서 정의를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책의 결론인데, 자,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의의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묻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적 정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정의가 젊은 세대, 우리가 이제 이대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 남성들, 이대남이죠. 이 이대남들이, 젊은 세대들이 공정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꿔버렸어요. 그죠?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이 이대남들의 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뭐 2년 전부터 이대남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면서, 이들이 문화가 뭘까? 이들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정의하고 다른 개인주의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기성세대는 왜 얘네들을 공감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TV 드라마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제가 방송국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소한 방송국인데 그 방송에서 이제 했던 드라마인데도 인기가 있어요. 이제 지상파보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우영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우영우보다는 곰모술수 곰민우,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곰모술수 곰민우. 이 친구가 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아주 캐릭터를 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곰민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영우는 자폐인 변호사예요. 서울대학교를 수석,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자폐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변호사로 채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친구였던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우영우를 이제 채용한 거죠. 그거는 이제 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고 특별 채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그 장면을 캡처한 건데, 우영우가 강자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약자라는 거예요. 로스쿨 때 별명도 어차피 1등은 우영우. 어차피 1등은 우영우였다면서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우영우가 천재입니다, 천재.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이 법전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릴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자폐인이에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대면할 때 관계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우영우의 이제 이 자폐인의 어떤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바로 외워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하는 것마다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권민우가 우영우에 대해서 배려하고, 우영우가 뭐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우영우를 위해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영우가 강자예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자폐인이니까. 우리는 우영우한테 늘 배려하고 돕고 차에 나온 빈자리 하나까지 양보해야 된다고요. 우영우가 약자라는 것, 그거 다 착각이에요. 이렇게 권민우가 막 대변을 해요. 이 권민우의 대변하는 이대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대남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권민우 얘기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조국 사건,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우리가 이제 인국공 뭐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대남들이 막 돌아섭니다. 왜 시험 치지도 않은 사람들을, 무자격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게 이대남들입니다. 몇 달 전에는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했던 이대남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 안에 이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몇백 원 뭐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집회의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뭘 했냐면은 고소를 했어요. 저 노동자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대남들이 정의의 개념, 얘네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 논쟁을 촉발한 이대남이 하시니 바로 이 권민우예요, 권민우. 저는 이대남이 하시니라는 이 권민우의 말에 100% 공감하진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또한 취업난과 미래의 불안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권민우의 말이 이대남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권민우가 보니까 가장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이제 아버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전화상으로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당신은 아버지가 대법관이니까 공주처럼 살아도 되지만 나는 개같이 벌어서, 지금 정신같이 그 말은 하진 않았지만 돈 벌어야 돼. 아버지 병원비 해야 되고. 30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 벌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영우는 취업도 뭐 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대남들의 생각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2030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로서는 좀 미안하지만,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드라마에도 보면은 최수연 변호사라고 우영우를 도와주는 이 친구입니다. 이 최수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영우가 장애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했던 그 차별을 너는 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폐아이기 때문에, 자폐인이기 때문에 취업을 못해요.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 그 휠체어를 타고 복발을 지고 있는 이 장애 그 주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쓰는 그 에큐메니안의 편집장이 그 장애인이 그 안수를 안 줘. 왜냐하면은 그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막 그 뭡니까 법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결함 이걸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 없다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축하 난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지하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막 내려오는데 보면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 장애는 보지 못하고 그런 벽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불공정만 바라보는 게 20대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꼰대라느니 뭘 할 때는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꼰대 짓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민우는 우영우가 자폐인이라는 이유로 로스쿨 동기 중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도 모든 취업의 문이 닫힌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남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불공정만 보게 됩니다. 우영우가 약자라서 받았던 차별은 간과하고 그저 우영우가 받았던 이득, 배려겠죠, 배려. 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년 전에는 공동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지금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개인주의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이 20대가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젊은 이대남들의 가치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개인주의적으로. 철저히 자기 이익만 바라보도록 개인주의적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키웠던 거예요. 남을 짓밟아도 너만 잘 되면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정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하나는 그 평등 가운데 있는 것은 공평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equality라고 하죠. 평등.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남남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똑같이 나누어져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키 큰 사람은 없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키 작은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칼로티입니다. 평등이 평등. 여러분 평등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남일 때 평등. 자, 그러나 가운데 그림은 이제 에커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평, 공정하게 평등한 것. 공정하게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 큰 사람은 그냥 담벼락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은 두 개를 쌓아야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 뭡니까? 박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아버지고 키 작은 사람은 갓난아기라고 생각해봐. 갓난아기하고 아버지하고 돈가스 하나를 같이 먹는 게 여러분 공평하진 않아요. 평등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갓난아기는 돈가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유를 먹거나 그죠? 분유를 먹어야 되죠? 그 아이에게 돈가스를 먹으라고 주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으로 넘어가야 돼요. 공평. 자, 지금 공평하죠? 공평하니까 세 사람 다 모두 다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하나 더 나가면, 자, liberation이라고 자유입니다. 담벼락 없으면 돼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평등은 남남일 때 가능해요. 그러나 공평은 가족일 때 가능합니다. 그죠? 공평할 때는 가족일 때 가능해요.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갔을 때 아버지가 이 막내에게 두 칸을 박스로 올려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족이 가죠. 그러면 세 번째 리버레이션, 이 해방은 뭘까? 가족의 개념이 공동체, 국가까지 확장이 되는 세상, 요게 대동세상이고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담벼락을 이렇게 쌓죠. 담벼락을 쭉 쌓습니다.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2층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반지하에 있고, 그래서 홍수가 나니까 반지하에 물이 갇혀가지고 장애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면 담벼락. 이 담벼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법인데, 인간이 만든 법은 담벼락을 딱 치고, 그리고 불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남들은 뭐예요? 공평을,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평등이 아니고 공평으로 넘어가야 되고, 너희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해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대동세상이 열리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대남들이 지금 뭐예요? 제일 왼쪽에 평등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이 이대남들 때문에 어둡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적인 사유도 안 돼. 성경적인 깊이도 없어. 타자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도 없어. 연민도 없어. 자기 개인주의에 철저히 매몰된 이 이대남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난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대남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벼락을 무너뜨린 역사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담만 허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출애굽 당시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십계명, 그리고 애굽의 제국과 노예의 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잘 요약해 주신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담벼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사랑과 정의 그리고 법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사랑과 정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경건 개념과 대조가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정의는 매몰차고 정의 없는 사랑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경건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과 정의는 가식적입니다. 그죠?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장사꾼에 지나지 않죠. 여기에 뭐가 기초해야 돼요? 바로 경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정의는 경건에 기초해야만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경건하되 사랑과 정의라는 베이스에서 기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서신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편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 사이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평화통일 주일인데 남과 북도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북한도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막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과격한 말을 내뱉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군사훈련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사태가 일어나면 은 그냥 공멸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고 더디하고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인내를 갖춰야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사랑과 정의에 관해서 말로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경건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고아와 가부, 곧 사회적 약자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사회적인 사랑과 사회적인 실천인 정의와 묶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의미가 두 가지죠. 사랑과 정의를 행하되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경건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들에게 세부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며 정의를 행하는 교회이며 이 모든 것들을 경건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의가 개인적인 정의가 되어서 공동체적인 정의가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